예, 안녕하세요. 조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사기죄에 관련된 사기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질문과 그에 관련된 답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볼까요? 제가 친구가 사기치는 것을 보고 돈에 혹해서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400만원 정도 사기를 쳤고 저는 초범입니다. 범행 방법은 제가 아이디를 구해주고 친구가 번개장터에서 대신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저도 같이 사기에 가담해서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 가담 정도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기를 쳤다라는 거죠. 이후 경찰 조사 때 제가 조사받는 것을 부모님이 아는 게 두려워서 저는 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걸 숨겼습니다. 경찰관은 조서에다가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부모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썼는데 이게 법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그리고 저는 사기죄로 소년보호 처분 몇 호 처분을 받게 될까요? 재판은 이미 가정보건 소년부로 넘어갔는데 5개월이 지나도 아직 재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부모님이 오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황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 사건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가 처분의 가장 중요한 근건데 부모님이 오지 않은 아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지금 이런 사실을 숨기고 또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이런 식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이 온 것보다는 오지 않은 쪽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몇 호 처분이 나올 것이냐라면 판사 재량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잘 대응을 한다면 초범이기 때문에 분류심사원에 안 가거나 혹은 종국결정으로서 소년에 안 가는 정도 수준까지도 노려볼 만은 합니다. 다만 비교적 액수가 크고 또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류심사원에는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런 부분은 특히 변호사의 조력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소년 사건을 잘 다루는 변호사를 잘 만나면은 분류심사원도 가지 않고 처분 수위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마음대로 맥가를 두면은 분류심사원도 갔다가 소년에 가는 처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애매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사기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조경 변호사였습니다.